힐버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저 모니터에 떠 있는 걸 보면은 리먼하고 힐버트 사이에 이탈리아 학파라고 쓰여 있어요. 이탈리아 학파가 어떤 그 사이에 진전을 이룬 점이 네, 있는 거죠? 네. 대수기학의 업그레이드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처음에 네. 사용 공간을 도입한 것, 복소 함수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 네. 리만 사후에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흐름은 이탈리아 학파가로 대표되는 흐름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흐름은 이제 독일 학파입니다. 이탈리아 학파는요, 리만의 업적을 계승했습니다. 리만은 40세가 안 되는 짧은 생애를 누렸거든요. 물론 그 짧은 생애 동안 논문을 다 모아봐야 책 한 권이 안 될 정도의 성과밖에 안 냈지만 그 논문 한 편 한 편들이 다 해당 네. 분야를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양보다 질인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이었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분의 짧은 생애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학파에서는 19세기 말에 뭐 굉장히 기라성 같은 대수기학자들입니다. 카스텔루보, 엔리케, 세보레이 같은 분들이 리만의 방법을 계승해서요. 이제 리만은 곡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은 차원을 하나 올려서 대수적 곡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굉장히 고결한 정신의 소유자이셔서 엄밀한 증명은 하인들이나 한 거지 신사들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리들을 많이 발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 수학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증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세나수를 시작한 네, 다음에 네, 수학자들한테 다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현대 수학자들한테는 네. 그게 당연한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이탈리아 학파는 네, 그렇다면 진정한 수학자가 네. 아니었던 건 아니었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공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은 다 이분들이 발견하신 정리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실이고 이것들이 다 수학적인 증명들이 다 확보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1980년대에 시게푸미 모리라는 수학자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탈리아 학파 연구를 다시 3차원 다양체 연구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 모리 프로그램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에도 필드상 수학자가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또 굉장히 큰 그 브레이크스루가 있어갖고 이제 이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공면이나 3차원 다양체 모듈라이 공간을 건설하고 이제 교차 이론을 전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듈라이 공간이란 것은 이제 그 어떻게 이 3차원 공간을 연구할지 방법은 알았고 이들을 다 찾아내는 게 이제 모듈라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라이 공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학파가 그 리만을 계승해서 수학의 대수기학에 기여한 바입니다. 네. 이제는 박형주 교수님의 학문적 조상님이자 네, 네, 네.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에게 리만을 네, 소개한 네, 힐버트 네. 얘기를 하게 되나요? 네. 경력 좋으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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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힐버트를 소개하기 하려면 이제 그 불변량 이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수학사가들이 19세기 수학의 최고봉을 꼽아라 그러면 19세기 수학의 최고는 역시 불변량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수학사를 읽으면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 교과과정에서 불변량 이론인 게 없습니다. 불변량 이론이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제 불변량 이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다양식 f of x의 근 알파를 구하는 거하고 fx 대신에 f of ax 플러스 b라는 새로운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게 사실 동등합니다. 원래 다항식 f of x의 근 알파를 알고 싶으면 f of ax 플러스 b라는 새로운 다항식의 근 베타를 구해가지고 a 베타 플러스 b를 하면 원래 다항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케일리라는 영국 수학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개의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언제 하나의 다항식이 다른 다항식으로 좌표 변화를 통해서 연결이 되겠는가? 2차 방정식의 경우는 그냥 판별식이 정확하게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 같은 것들이 이제 불변량이고요. 두 개의 다항식이 언제 좌표변을 통해서 연결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불변량 이론이라는 게 사라진 게요. 20세기 들어서 이제 천형대 수학, 리군론, 표현론, 대수기학, 미분기학 수많은 수학 분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에 빠져 있지만 현대 물리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리가 바로 뇌터 정리거든요. 뇌터 정리라는 건 어떤 대칭성을 말하는 것과 대칭성으로부터 얻어진 불변량을 말하는 게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리 이론이 그 평행이동에 대해서 보존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리 법칙이 지금 재는 것과 뭐 한 시간 후에 재는 것이 같다. 시간에 대한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리이론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뇌터 정리인데 이 뇌터 정리도 사실은 불변량 이론에 출발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 틀을 형성한 게 사실은 불변량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수학 이론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다 녹아들어서 교과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힐버트가 유명해진 거는 이 불변량 이론 덕분입니다. 28살 힐버트, 뭐 굉장히 젊은 수학자였고 전도 유망한 수학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불변량 이론의 근본 정리를 증명해서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불변량 이론은 수학의 거의 뭐 황제처럼 엄청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불변량 이론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골단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폴 골단이라는 수학자였는데, 이분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간단한 경우, SL2액이라는 그룹의 경우에 불변량 이론의 근본 정리를 증명한 건데, 불과 5년 만에 28살의 젊은 청년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결과만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 증명 방법도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냥 불변량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이게 유한생성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힐버트는 구체적으로 찾지 않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유한생성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 증명을 위해서 이제 추상대수학이 기본이 되는 환이론, 모듈이론이라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발달시켜갖고 현대 추상대수학의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증명을 보고 이제 당시에 불변량 이론의 왕이셨던 골단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충격적인 증명이었어요. 기존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혁명적인 증명법이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에서도 나왔는데 통하나 봐요, 수학이랑 신학이랑.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어서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요. 그 골든의 그 수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예, This is not math but theology 그랬는데, 저 말을 근데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긍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골든 때는 그전에는 아까 말한 그 기본 인베리언트들, 그 기저가 되는 숫자들을 소수들의 고부를 표현할 때, 소수들이 그 기본 인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기본 인자가 있거든요. 그게 항상 존재한다는 걸 보였는데, 유한하게. 근데 이제 그걸 찾는 방법은 안 보여줬거든요, 힐버트는. 그리고 그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 존재한다는 것만 보였는데, 사람이 뭔가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만 보이면 과연 우리가 그걸 이해한 것인가, 아니면 찾는 방법까지 보여줘야 우리가 이해한 것인가, 이런 종류의 인간이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새로운 질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되는. 당연히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골단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아, 그럼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어린 놈이. 네. 그래서. 다 일일이 설명도 안 하면서. 네네. 네.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힐버트가 이제 몇 년 후에는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 비슷한 증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골단이 좋아할 만한 증명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학에서 실제로 많은, 특히 현대 수학이 이제 힐베르트 이후에 어려워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존재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원과 직선의 교점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뭐 찾아봐 하면 사실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뭐 x 빼기 y 빼기 얼마는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찾잖아요, 진짜로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근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통 우리가 답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답을 찾는 것과 이제 연결을 짓는데, 수학에서 많은 증명들이 실제로 답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많은데, 그 답이 얼마인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예시를 들 때 많이 드는 예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방에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이제 생일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을 이제 366명을 모았다고 치면은, 이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366명 있으면은 적어도 그 중에 생일이 최소 한 쌍은 겹치겠죠. 그렇죠. 네.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쌍은 있을 거야 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66명이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누구랑 누구랑 겹치는지를 안 알려주면요. 네. 누구랑 겹치는지, 뭐 그 생일이 며칠인지는 전혀 알 방법이 사실 없죠. 그냥 네. 우리는 최소 한 쌍은 겹칠 거야 라는 것만 아는데, 그게 존재성은 충분히 밝히지만, 이게 그래서 무슨 생일이 겹치는지 사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1도 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인들한테 하라고 했다고 이탈리아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이게 존재하는 걸 아는 거랑 그래서 그게 답이 뭔데 어떤 생일이 겹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폭되네요. 네. 그런 뭐 심오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쨌든 힐버트이시고요. 아까 빅 매스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은 네. 빅 매스매티션이십니다. 네, 그렇죠. 마음이 정말 넓으신, 정말 인품도 훌륭하시고 네. 많은 존경을 받는. 저는 아까 네.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빅 매스라고 얘기했는데 아, 예, 예. 그 마음이 넓으시다는 점에서도 빅 매스매티션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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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 너그러우신 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인슈타인한테 모든 공을 돌렸어요. 아인슈타인한테. 실제로 사실 자신이 먼저 방정식을 발견했고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아인슈타인 다 돌리셨어요. 아인슈타인이 이후에 땡큐 이렇게 한마디는 했을까요? 밝혀진 게 아인슈타인 있나요? 성격상 별로 안 하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뭐 겸손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자 다시 네. 대수학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이탈리아파가 직관에 의존해서 많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어냈다면 이제 독일학파는 기하학적 직관보다는 추상대수, 대수학을 더 발달시켜서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대수기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독일학파는 20세기 초 이제 이탈리아파의 성과에 놀라면서도 엄밀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파의 성과를 엄밀한 대수학의 기초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수학자라면 다 이름을 아신 데데켄트, 쿤머, 힐버트, 크룰데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고요. 이런 독일학파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대수학이 크게 발전했고 대수학은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거든요. 이런 엄밀한 학문의 기초 위에 대수기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학파의 결과들을 엄밀하게 증명함과 동시에 더 다양한 상황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추상대수학을 통해서 이제 대수기학이 한번 업그레이드했고 더 일반화되었고요. 현대적 기준에서 엄밀한 수학적인 발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맛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요. 현대적인 이 관점은 좌표 평면의 점들이 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 대수학에서 말하는 아이디얼이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점으로 보면 안 되고 대수적 구조로 이해한다는 게 이제 현대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대수기학의 업그레이드는 네. 대수적 다양체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리만의 내재적 접근법을 이제 완벽하게 구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뭐 곡선이나 뭐 곡면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좌표 평면, 좌표 공간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좌표 공간, 그걸 포함하는 공간을 완전 지우고 오로지 대수적 곡선, 대수적 곡면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이론적 틀이 갖춰진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이 복소다양체를 통해 표현한 내재적 관점을 대수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고요. 대수적 다양체를 어떤 좌표 공간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앙드레 베이, 오스카 자리스키, 장피에르 세레 등을 통해서 이제 추상적 대수기학 이론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방법은요. 각 점 근방마다 이제 다른 좌표계를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좌표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된 구조가 이제 쉬프라는 대수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는데요. 20세기 중반에 대수기학 혁명을 이끈 분이 알렉산더 그로텐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도 원래 수학을 시작할 때 대수기학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함수해석학이라는 해석학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프랑스 수학자를 중심으로 부르바키라는 그 연구 집단 활동이 있었는데 원래 시작은 이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현대 수학의 큰 흐름을 결정지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바키 활동을 통해서 대수기학이라는 게 학문을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수기학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분의 한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이제 대수적 다양체라 그러면 다항식의 공통군이었기 때문에 다항식을 넘어서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로센딕은 다항식을 넘어서 더 자유로운, 더 일반적인 대수적 대상에 대한 기하학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대수적 다양체는 다항식을 통해 얻어진 거였는데 더 일반적인 대수적 대상을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대응되는 기하학적인 대상을 만들어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게 동등해진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은요. 정소론의 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는 기하학 문제로 완전히 번역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놀라운 게 아니고요. 1908년에 앙리 포앙카레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또 그 프랑스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 프랑스 수학자시거든요. 이분이 그 데카르트 사후에 20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과학적인 성취,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사유를 담은 책을 쓰셨어요. 책 이름이 이제 과학과 방법인데요. 거기에 이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아 대수기학의 토대가 확장이 돼서 정수론을 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 다시 프랑스에서 활동한 수학자인 그로센딕이 1960년대, 70년대 완벽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뭐 대상을 확장하고 이런 것으로 끝났으면은 또 그냥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로센딕이 60년대, 70년대 이런 이론을 만들고 나서 1980년대 와서 많은 문제들이 풀렸습니다. 1986년에 펄팅스 필드상을 받은 펄팅스가 모델 베이유 컨젝처라 오래된 난제를 증명했고 뭐 페르마 마지막 정리, 앤드류 와일스의 증명 이런 것도 사실 이 그로센딕의 이론 위에 이루어진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수론 문제를 대수기학 문제를 번역한 다음에 대수기학 문제를 풀어서 이 정수론 문제들이 해결된 거거든요. 20세기 중반에 역사적인 사건은 이 그로센딕의 대수기학의 토대를 확장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빅메스가 또 나온 거죠. 네, 이번에도 대수와 기하가 만났는데 이제 대수기하와 정수론이 만나서 또 어려운 난제들을 푸는 거고요. 지난 강의 때도 나왔고 이번 강의 때도 나왔고 뭐 유클리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유클리드가 집단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썰이 있다라고 했는데 부르바키는 정말로 이제 BTS 같은 네, 정말 이제 연구 집단을 만들었네요. 정말 위대한 성과를 이제 만들어낸 집단이고 그 안에서 사실 그로센디 거의 이제 리더의 역할을 했던 RM이네요. 그런 네. 역할이죠. 네네. 네. 정말 그 정도의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과학 분야, 물리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이런 다른 화학 분야에서 익명성을 전제로 활동하는 저런 집단이 그런 그 위대한 성취를 이룬 예가 제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수학에서만 저런 모델이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울바키는 익명성,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논문을 쓰든 뭐 책을 쓰든 원래는 교과서 쓰려고 만들어진 집단인데 그냥 블루바키로 쓰거든요. 니콜라스 블루바키 이렇게. 그러니까 BTS로 그냥 노래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 멤버들 이름이 없고 나중에 솔로 활동도 안 하고 멤버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 네. 누가 멤버인지도 누가 거기 멤버인지도 보안 비밀이어서 공개되지도 않고 저렇게 나중에 알려진 사람들도 있긴 네. 하지만 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이제 최근에 그 풍조를 보면 뭐 논문이나 책이나 자기 업적인데 다 자기 승진에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그 익명성으로 그룹 이름으로 낸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썼는지 그렇지만 추측은 해요. 아마 이게 누구가 썼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근데 그런 익명성을 전제로 한 그런 그 그룹이 집단으로 활동해서 그 현대 수학의 진보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그루턴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모델이 왜 수학에서만 작동할까? 이거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자들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날 수학 걱정만 하잖아요. 수학자들은 수학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명예나 본인의 이름 뭐 이런 것보다 수학의 즐거움에만 빠져 살고 네, 수학 자체를 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문적 동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럼요. 그럼. 작은 내가 중요하지 않나요? 큰 학문이 중요하죠. 이런 익명집단도 익명집단인데 수학에서는 네. 논문을 써도 그래서 주저자가 누구고 1저자가 누구고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냥 모든 공동저자가 항상 그냥 같은 이제 크레딧을 갖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이제 결과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같이 네. 기여했다. 우리는 같은 네. 동지다. 그래. 그냥 알파벳 순으로 써요. 저자 네. 네. 뭐 주저, 제일 저자, 뭐 교신 저자 네. 뭐 이런 게. 오랜 수학의 문화거든요. 네. 아니 그때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네. 이리막 교수님 이름으로 그 논문 발표하셨던 그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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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네. 제가 이 수학자들의 해자스러움을 제가 그때부터 네. 알아봤어요. 네. 네. 물론 그 와중에 뉴턴같이 싸우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런 사람도 데카르트는 인정했다. 네. 수학자들은 본인의 업적을 밝힐 때 이니셜만 K 딱 하나 쓰고 말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분야는 보통 자기 이름을 다 쓰든지 더 많이 쓴다. 문화가 수학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문화가 어쩌다 보니 수학자들이 장화자찬이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빅매스에 대한 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아까 대수기하학의 정수론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물리학도 네. 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1960년대, 70년대 일어난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로센딕이 대수기하학의 토대를 크게 확장한 것이고요. 1980년대에 나타난 사건은 이론 물리학과 만난 겁니다. 그 전까지 대수기하학은 수학에서 가장 순수한 수학 분야로 연결졌고 뭐 다른 응용이 없는 것을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이제 양자장이론과 대수기하학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거는 1983년에 나온 아티아 보트의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양밀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밀즈 이론을 대수기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논문이에요. 저도 박사과정 시작할 때 이 논문 한 학기 동안 하루에 막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한 학기 동안 대내 읽을 정도로 난해하면서도 중요한 굉장히 배울 게 많았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돌파구가 돼서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론 물리와 대수기학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론 물리는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그냥 쏟아지는 입자가속기 통해 쏟아지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매몰렸다가 1950년대 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연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밀즈가 이론이 그때 돌파구를 연 거고요. 1970년대 표준 모델 이룰 때까지 이제 이론적인 발달이 이루어졌고 거의 완성될 점에 이제 수학 대수기학과 이론 물리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1986년 필리상을 수상한 사이먼 도널슨의 업적이 있는데요. 양밀즈 방정식의 해집합을 분석해서 4차원 다양체의 불변량을 얻었고 4차원 위상수학의 난제들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1990년에 필리상을 받은 에드워드 위트는 이제 기하학에서 몰스 이론을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수적 곡선의 모듈라의 공간의 성질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흐름을 주도하신 아티아. 이분이 마이클 네. 아티아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은 이제 이분이 써놓으신 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밝은 낮에 수학자들은 자신의 방정식을 점검하고 증명의 한 줄 한 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 또 하는 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특히 만월의 밤에는 수학자들은 꿈을 꿉니다. 별들 사이를 떠다니고 하늘의 기적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들은 inspired 됐습니다. 그들은 inspired 뭐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꿈 없이는 예술도 없고 수학도 없고 인생도 없습니다. 왜 수학자 중에 철학자가 많은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엄밀성을 추구하지만 혼자서 있을 때는 또 우주의 신비를 스스로 탐구하거든요. 수학적인 질서, 우주의 수학적인 구성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MBTI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낮하고 네. 밤에. 낮밤이 다른 인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촉발된 이제 이론 물리학과 상호작용이 이제 또 계속 이어져서 특히 이제 1990년대부터 지난 한 30년 동안은 이제 촉근 이론이라는 물리학 분야와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촉근 이론 중에서 거울 대칭성이라는 성질을 기반해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물리학자들이 어떤 대수적 공간, 특정한 칼라비아우 다양체라는 공간상에 곡선의 수를 주는 공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식들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데까지 지난 30년간 대수기학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고요. 저의 많은 연구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또 역으로 대수기학자들의 이런 성과들이 촉근 이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 개의 분야가 서로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복습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1강, 2강, 3강 때 나왔던 군론 역시 저기에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촉근 이론이에요? 네. 군론은 물리 전반에 그쵸. 물리의 네. 근본을 형성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뇌터의 정리를 통해서 대칭성이 있는 것, 이런 네. 것들이 군론으로 표현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대수기학의 역사는 감동적인 드라마와 역동적 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표계의 도입으로 날개를 달았고요. 사형계화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복수함수론을 장착한 후에 추상대수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 정수론을 품었고 이론 물리학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긴 역사, 방대한 주제, 그리고 깊고 복잡한 이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여러 해를 보내야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끝없는 즐거움의 원천이고요. 그것 때문에 대수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수계약을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공부를 해보았는데 우리 두 분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좀 마무리로 드려볼까 봐요. 대수계약은 땡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땡땡땡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교수님부터. 저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의 대세였던 대수기학은 빅메스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교수님의 이제 정말 저 정도 내공이 있으셔야 고대 그리스부터 이론 물리와 그 조합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정말 해 주실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감명받았고요. 또한 그 정도의 그 모든 거를 이제 품은 그런 학문이 대수기학이구나. 새삼스럽게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경주 교수님. 어려운 질문이시네. 내 사랑이다. 대수기학은 저는 뭐 아름답고 강력하다. 정말 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네.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